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컨설팅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요즘 들어서 또 연금에 대한 노후 대비에 대한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즘 노후 자금 준비의 포인트는요, 목돈보다도 매월 안정적인 생활비에 마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가운데 또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월 소득의 일부분을 또 연금으로 좀 가입을 해야 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연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노후 준비에 꼭 필수적인 것인지, 아니면 또 꼭 상품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에 가입해야 되는지도 좀 애매한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머니스토리에서는요, 노후 준비를 위한 개인연금 꼭 가입해야 되는지라는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니 컨설팅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화 02-3153-266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고민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히움에셋 플래너의 서정화 전문가 그리고 최준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바로 연금이잖아요. 연금 하면은 보통은 노후 준비를 위한 거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연금에도 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연금의 3층 구조다라는 말이 있는데, 각각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먼저 이제 연금 3층 구조를 말씀드리기 전에, 연금에 대해서 좀 뜻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매년, 그다음에 쇄금, 돈 금자를 쓰는 건데 매년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연금이라는 것을 이제 당장 이제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 먼저 떼어놨다가 나중에 소득이 없는 기간에 이제 돈을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없고 활동이 없는 시기에 특별하게 뭐 움직이지도 않고 뭐 그 외에 활동이나 이렇게 비용적으로 쓰지 않더라도 어차피 의식주, 먹고 자고 입고에 대한 부분은 발생하기 때문에 은퇴를 하시더라도 사실은 생활비가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 국가가 그리고 회사가 제도적으로 이제 보완을 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약간 개인 부분들이 개인 연금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보장을 받는 거고요. 즉 국가가 국민 연금을, 회사가 퇴직 연금을, 그다음에 개인 연금을 통해서 이렇게 3층으로 구조를 한다고 해서 3층 구조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연금, 매해 돈을 지급한다라는 뜻인데요. 일단은 은퇴 이후를 대비한다라는 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국민연금이라고 좀 듣고 있는데, 이 근로자의 필수 가입 상품이라고도 하죠. 보통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내 월급에서 얼마나 좀 차지를 하고 있나요? 네, 요 필수이자 사실은 저희가 거부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4대 보험이 들어가게 되면 국민연금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월급의 약 9% 정도, 그중에서 4.5%는 근로자가, 그다음 4.5%는 이 회사가 부담을 하고요. 무조건 직장에 다니면 4대 보험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탈퇴를 하거나 또는 중간에 해지하거나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실수령액, 제가 받는 월급에서 4.5%를 세금을 띄어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4대 보험이 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9%를 납부하시면서 이 재테크수단으로 방법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보통 정규직 직원이라고 하면은 4대 보험이라고 해서 보통 드는데, 4대 보험이 안 돼 있더라도 월급의 9%는 차지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이 국민연금 얼마나 부어야 되고요. 또 노후에 돌려받는 금액은 또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이제 회사를 다니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가입했다가 몇 개월 동안 납입을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10년 이상이 돼야만 연금 수급권이 이제 발생해서 연금을 이제 종신토록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연금이 10년이 안 된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을 채우던지 아니면 그 10년에 대한 부분을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만약에 10년 이상
했는데 만약에 소득이 중간에 없어서 연금을 만약에 땡겨 받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1년마다 6%씩 차감돼가지고 최대 5년까지 땡길 수가 있고요. 그럼 100%라고 하면은 6%씩 5년이기 때문에 약 30%, 연금 실제로 받는 금액의 70%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년을 더 뒤로 늦추게 되면은 6%를 땡겼지만 뒤로 늦췄을 때는 약7.2% 정도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100만 원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7만 원 정도 이렇게 받으실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60세에 연금을 받으셨는데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65세. 이제 좀 생각하기 쉽게 이제 하신다면 52년 기준으로 60세, 그리고 4년이 늘어가면 56년까지는 이제 61세, 이렇게 4년씩 늘어가서 67세, 68세까지는 약 64세까지 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 올해 뭐한 200만 원 정도 받는 30세가 있어서 이 20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약 4.5%면 9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이 9만 5,400원을 연금으로 10년간 납입을 하게 되면 이 65세 이후에 매월 약 22만 원씩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세가 만약에 40년간 근무를 해서 또는 일정 기간을 근무를 해서 하게 되면은 최대 뭐한 60에서 65만 원 정도 사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물가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연금 같은 경우 일정 기간 나이가 지나면 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도 좀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 자체가 젊은 세대들은 사실은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법이 뭐 개정이 이제 됐을 때뭐 2014년도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것을 이제 나라가 100% 보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좀 약간 나라도 피해가는 걸로 국민연금이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한다라고 사실은 좀 피해갔습니다.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젊은이들이 모아온 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바로 모아서 국민연금 기금을 운영해서 굴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바로 젊은이들이 냈던 것을 바로 노인들이 지급받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산율도 굉장히 적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 수보다는 사실 노인 수가 많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돈을 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받는 노인들이 더 많아서 받는 금액들은 좀 적어질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최소 10년 이상 부어야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연금 납입 기간이 연속 10년이어야 되나요? 아니면 총 납입 기간이 10년이어도 되는 건가요? 연속은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10년, 그러니까 뭐 120개월만 채워도 그 개월 수가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그 기간만 채우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연금 수령액은 보통은 지금으로서는 납입한 금액만큼은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을까요? 납입한 금액만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걱정되는 게 그렇죠. 이 퇴직 전 평균 소득을 예전에는 뭐70%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사실 40%까지만 보장된다는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00% 보장한다든지 국민연금이 기금이 고갈되면 젊은이들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가 낸 돈보다 적어질 수 있는 여지는 사실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금이 퇴직 전 소득의 40%만 보장이 된다 하면 사실 좀 불안할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노후 준비, 좀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도 연금보험이라는 것도 가입을 많이 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국민연금이랑 연금보험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공적연금이죠, 말 그대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사회적 안전망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고,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연금 수령액 자체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약한 4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40만 원 턱없이 모자르니까 여기에다가 개인연금을 보태서 이제 안정적으로 연금 그 노후 준비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지금 기금 고갈이라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려되는 상황도 있지만 사실은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일반 개인연금보다는 국민연금이 월등히 많은 돈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가 총낸 돈에 일반적으로는 1.5배 정도까지는 내가 지급을 받게 돼요. 사실. 근데 이제 그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10년 정도 한 50만 원씩 냈다면은 15년에서 20년 정도를 내가 냈던 돈만큼만 주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이제 뭐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하나가 내가 50만 원씩 10년을 부었을 때 나는 나중에 이걸로 한달 100만 원씩 평생 동안 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단 그렇죠. 말이에요. 내가 낸 것만큼 받으면 내가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기 마련인데
사실 보험회사도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내가 이제까지 그 이전에 사전에 납부한 돈의 1.5배나 어느 정도만 얹어서 줄 뿐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몇 배나 주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에 있어서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연금 가입이나 뭐 이런 거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받을 돈이 이것밖에 안 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적 연금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고 이제 개인 연금도 같이 가져가고 굳이 연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수익형 부동산이나 월세를 창출한다든지 이렇게 임대 수익을 통해서도 가져가는 방법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 나라가 좀 보장을 해주는 거고 연금 네. 수령액이 좀 부족하다라고 여겨질 때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으로 노후 대비를 하는 게 연금 그렇죠. 보험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연금 보험 그렇다면 가입 현황도 좀 궁금한데 많이들 가입하나요? 연금 보험을 사실 요새는 많이 가입합니다. 네. 예전보다는 이제 최근에 한 2000년대 초반이나 이 정도에는 이제 연금 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네. 이제 가입한 상황이 좀 저조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아시고 이제 많이들 가입한 추세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문제인 게 연금 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냥 덮어 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뭔가 이렇게 상품에 가입을 해서 네. 아 나는 그래 그러면 뭐 한 4, 50만 원 내니까 뭐 이거면은 뭐 그래 어느 정도 놓아주면 됐겠다 그럼 난 끝 이러고 그냥 그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은 그렇죠. 나중에 내가 그냥 소득이 끊어지면 받으면 네. 되겠지 아니면은 뭐 그러게요. 얼마쯤 받는다는 거는 그냥 생각 고려를 안 하시고 내가 이만큼 넣었으니까 이만큼 받겠지 그냥 대충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계산을 하고 내가 은퇴 시기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컨설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설팅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그건 네. 좀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일단은 컨설팅 이야기를 듣기 전에 연금 보험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최준영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연금 보험 상품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연금 저축 세제 혜택을 주는 연금 저축 보험 상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 세제 효과가 있는 뭐 저축 혜택 가는 상품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컨설팅 같은 건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컨설팅 같은 것은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소득 수준도 다르고 소비 수준도 다르고요. 내가 만약에 현재 지금 소득 수준이 500만 원인데 퇴직 후에 연금 소득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면은 절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소득 수준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르고 거기에다가 연금 준비액도 다르고 그리고 생애 주기를 보시면 은퇴 시기도 굉장히 달라요. 어떤 분은 일찍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은퇴 시기 후에 가장 중요한 건 여기 계신 포인트인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퇴 시기에 받는 연금액이 가장 많고 뒤로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은퇴 시기에는 대략 얼마 정도를 받을지 내가 현재 쓰는 생활비에 적어도 70%에서 100% 정도는 받아야지 조금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생애 주기에 따라 컨설팅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 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 효과가 크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세제 혜택 자체가 이 만 5년 이상 납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55세 정도 이제 받게 됩니다. 이제 55세부터 받거나 그 이후에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이 국민연금을 최대한 뒤로 늦추면 왜냐면 땡기게 되면 6%를 차감하게 되지만 거꾸로 뒤로 늦추게 되면 7.2% 정도를 더 증액해서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이제 연금저축을 땡겨서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만 60세부터 65세 이후에 받는 이 국민연금 제껴놓고 연금저축으로는 이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세금 혜택을 말씀드리자면 이 매년 이제 1,800만 원 정도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800만 원 납입하는데 실제로 혜택 받는 부분은 이제 매년 400만 원까지가 최대 한도입니다. 이제 은행에는 연금 신탁 상품이 있고 증권사는 연금 뭐 펀드 계좌 상품이 있고 보험사는 연금 저축 보험 상품 다 같은 연금 저축 세금 혜택을 보는 상품인데 매년 40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2% 정도에 대한 세제 혜택 공제를 이제 줬었는데 이제 일정 부분에 대한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5,500만 원이 되지 않는 이 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약 15% 그래서 15% 곱하기 1, 뭐 거기에 10%까지 더해서 16.5% 정도를 세금 혜택을 주고요. 5,500이 넘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3.2% 정도를 지금 이제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자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기준을 5,500만 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 같은 경우는 4,000만 원까지 두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나라에서 하는 그냥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400만 원을 돈을 넣어두면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매년 400만 원을 그냥 한 번에 넣어도 되고 보험의 특성상 매달 넣는 형태는 달달이
이제 나눠서 넣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400만 원이라고 하면은 한 달에 약 33만 원 정도를 매달 만약에 저축을 하면 이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저축을 인해서 약 66만 원 정도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연금을 받게 될 경우 받는 금액 66만 원. 이것을 거꾸로 이제 나중에 연금 소득세로 인해서 세금 혜택을 받았던 부분을 연금을 수령받을 때는 연금 소득세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 3.3에서 5.5%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금액을 약간의 그 계산이나 이런 것을 좀 도입해 보면 매달 100만 원씩 10년 정도 만약에 돈을 내게 되면 1억 2천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 5.5%는 66만 원이 됩니다. 이 66만 원 숫자가 내가 혜택을 받았던 세금 혜택을 받았던 66만 원하고 연금 소득세로 내는 66만 원하고 같은 수치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냈던 내가 혜택을 받았던 이 연금 혜택을 나중에 연금 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는 건데 이 400만 원이랑 플러스 얼마가 날지 모르는 이 적립금의 수익만큼 나는 거기 때문에 물론 66만 원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금 소득세가 나중에는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사실은 존재한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1년에 400만 원까지 돈을 만약에 내서 세금 혜택을 받아서 연말정산 때 약 66만 원 돌려받을 거라면 다른 쪽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서 한 번에 또는 한 달에 20이나 30만 원씩 넣어서 세금 혜택도 보시면서 400만 원도 저축하고 66만 원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연금 소득세에 대한 부분과 연금 저축에 대한 부분까지 조금 더 잘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연금 소득세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조금 더 참고해 주시고 고려해 주셔야겠네요.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개인이 따로 가입한 연금 상품이 노후 준비를 하는 측면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내면 또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경우 보통은 자기 소득의 얼마 수준으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자기 소득의 몇 퍼센트 수준으로 가입하느냐 보다는 나이에 따라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정도라면은 20대나 40대 정도라면 노후 대비에 대한 그런 그 저축 비중이 뭐 한 20%에서 30% 정도, 많게는 30%, 적게는 20% 정도가 적당하지만 이게 30대, 40대, 50대로 올라갈수록 나중에는 정말 50대에는 저축의 대부분을 이제 노후 준비용 자금으로 저축을 하시는 편이 좀 현명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연금 저축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 가지를 붙이자면은 보통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많이 잘못 생각하시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 13월에 월급이다 뭐 이래가지고 뭐 연말정산을 받으면은 나는 뭐 얼마를 받았다 아 뭐 연금저축을 이렇게 가입했더니 세제 혜택이 이렇게 늘어났어 아유 이걸로 나오면은 그런데 뭘 합니까? 보통 어떻게 하죠? 이걸 그냥 뭐 보너스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재투자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써버린다는 거죠. 그냥 뭐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사고 싶다는 걸 사거나 이렇게 재투자를 안 하고 바로 소비하게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세제 혜택 받은 거를 아까 서정화 전문가가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뺏기게 되거든요. 결국 세금으로 내가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 재투자 받는 걸 내 13월에 월급이다라고 해서 마냥 좋아하실 게 아니라 내가 굳이 이거를 되돌려 받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이걸 내가 되돌려 받았을 때 정말 노후를 위해서 생산적인 활동에 쓰는가? 재투자를 할 수 있는가? 이 여부에 대해서 명백 그 따져보시고 여기에 맞는 수준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세금으로 다시 내뱉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13월에 월급이나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히려 국가에다가 세금을 더 내지만 않는다면 적당한 수준으로 뭐 한 조금 받을 수 있다거나 조금 낸다거나 이 정도 수준으로 컨설팅을 하셔야지 무조건 내가 많이 받는 게 돌려받는 게 최고니까 연금저축도 여기저기 부부별로 이제 그 하나씩 가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향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제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수입의 얼마 정도 수준으로 가입하는지는 이제 생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이대별로 내가 저축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노후 준비 자금으로 책정하는 퍼센테이지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늘어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중요한 건 나이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단 연금 저축까지 꼼꼼한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자, 국민연금, 개인연금 알아봤고요. 퇴직연금이 또 있잖아요. 네. 이 노후 대비용으로 퇴직하면은 회사에서 주는 게 퇴직연금이다라고 알고 있는 게 맞나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노후 대비용으로 퇴사해서 퇴직을 하면은 아 그동안 저희 회사에 이제 그 평생을 이제 힘써 바쳐주신 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퇴직금을 주죠. 이제 퇴직금을 주거나 아니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정산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그 월급에 그 12분의 1 정도를 해서 퇴직금을 적립을 했다가 나중에 퇴직하면서 이걸 찾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과연 이제 내가 퇴직을 했을 때 바로 그때부터 은퇴일까?
아니면은 다른 잡을 혹시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요새는 그런 퇴직금이나 이런 걸로 제2의 창업들이나 뭐 카페나 뭐 이제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창업을 하시기 전에도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갑자기 소득이 끊어졌다고 해서 그냥 준비 없이 창업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 실패나 이런 것보다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신 다음에 퇴직연금을 유용하시는데 이걸 내가 연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령을 해서 내가 제2의 창업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의 운용 방법도 역시나 중요해 보입니다. 이 퇴직연금에서도요 확정 급여형이 있다고 하고 확정 기여형이 있다고 하는데 좀 어려운 얘기긴 하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해하기 쉬운 건 어찌 보면 퇴직금이란 단어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이 확정 급여형이 일반 기존의 퇴직금 제도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근로자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되면 미리 어느 정도 일정한 약속한 이 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제 뭐 근속 연수 곱하기 뭐 31분의 평균 임금 이런 식의 계산식이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랑 비슷한 게 확정 급여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정 기여형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마련을 위해서 일부를 먼저 떼서 은행에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근로자가 운영된 것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거나 해서 나중에 퇴직금으로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기업이 주는 돈은 근로소득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급여를 하는 게 12개월 동안 나눴다면 퇴직금은 이 12분의 1 이상 정도를 노사 협의를 통해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뭐 일부 기업에서는 연봉을 13개, 13달러 나눠가지고 13분의 1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사실은 좀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일 수 있는 건데 근로급여와 이 퇴직금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확정급여랑 확정기여형을 선택하실 때는 이 확정급여 같은 경우는 근속연수라든지 기간을 따지기 때문에 이 임금이 올라가는 임금 상승률과 그 다음에 이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 운영을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수익률 요것을 따져보고 조금 더 효과적인 걸로 이제 가입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이 금여 자체가 이 퇴직급여로 줄 돈을 60%만 적립 해놓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 수익률 그리고 이 회사가 만약에 안 좋아질 때 그 대비까지 좀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연금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요. 노후 대비하기도 참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그렇죠. 게 제일 좋을까요? 네, 이제 노후 준비가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실제로 복잡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정말 스스로 최상의 컨설팅을 하겠다.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요.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노후에 대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좀 이게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겠죠. 건강한 육체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육체가 건강하다면은 이제 그만큼 근로 연수도 늘릴 수가 있고요. 노후 준비를 내가 아무리 많이 해놨다고 해도 은퇴가 그만큼 일찍 시작되면 내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아무리 적은 소득이라도 조금 이제 은퇴를 늦게 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수입이 예전만큼 되지 않거나 아니면 훨씬 적더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입만 발생을 한다면은 그게 노후 준비에는 가장 큰 효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적연금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만약에 근로연수를 근속연수를 늦게 하게 되면 은퇴 시기를 65세가 아니라 70세 정도까지 일을 하겠다 한다면은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늦출 수가 있어요. 미리 받는 게 아니라 뒤로 좀 더 미루는 겁니다. 그랬을 때 7% 정도의 그 적립을 시켜주게 되는데 1년에 연간 7%씩 적립을 시켜주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금융상품으로 변신을 하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사실 요새 7%짜리 상품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를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춰주시고 덧붙여서 여기다가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현재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자녀들한테 그렇게 상속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돈을 잘 어떻게 끝까지 자녀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 노후를 준비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한테 더욱더 이제 짐을 덜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도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나중에 연금으로 변환했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셔가지고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치고요. 그 위에 이제 뭐 퇴직연금이 있다면은 그 위에 덧붙이셔도 되고 거기에 개인연금도 덧붙이시는 좋은데 그리고
개인연금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합치고 여기에다가 내가 조금 수익형 부동산, 월세를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도 어느 정도 포지셔닝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수익형 부동산의 단점으로는 월세가 들어오다가 만약에 공실이 생겨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소득이 갑자기 뚝 끊기게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조건 내 통장에 매달 들어올 수 있는 연금 을 베이스로 깔아주시고 그 위에다가 다양한 금융상품이라든지 임대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월세를 그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에 얹어주시고 그 위에다가 또 이제 생애 주기별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젊을 때에는 은퇴를 일찍 하면은 그만큼 신체도 건강하고 여러 가지 레저 활동도 많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생활비도 많이 쓰게 되고요. 하지만 70세, 80세가 되면서 그만큼 생활비는 불필요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적게 받고 뒤로 갈수록 많이 받는 연금 구조가 아니라 더 많이 받고 뒤로 갈수록 적게 받는 연금 구조로 컨설팅을 하시는 게 효과적으로 돈을 쓸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 전부 다 짚어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노후 준비가 일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죠. 일단은 은퇴를 늦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고 주택연금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청자와 함께하는 머니 컨설팅 이어갈게요. 시청자와 함께하는 머니 컨설팅 시간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아, 네. 요즘에 이 방송을 좀 계속 보다 보니까 네. 연금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PCA 파워리턴 전액연금에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셨어요? 언제 가입하셨어요? 네, 2014년도에 가입했는데요. 네. 30만원씩 따고 하고 있어요. 30만원씩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잘 가입했는지가 가장 궁금하신 거죠? 예, 옆에 이제 다른 아는 분이 네. 추천을 해서 이게 투자 상품이고 하니까 네. 한번 이거를 해봐라 해서 했는데 네. 이제 이게 뭐 전액 연금이라 그래서 네. 제가 손실이 없을까 이런 걱정이 들고요. 아, 변액이다 보니까 네네. 네, 혹시 가입할 심해진... 때는 네. 네. 가입할 때는 뭐 한 넣은 돈의 140% 정도 이렇게 받는다고 해서 했는데 네, 그러셨어요.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제가 지금 55이에요. 아, 55세시고 혹시 몇 년 납으로 네. 가입을 하셨죠? 20년 납인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 연금보험에 관한 문의를 주셨네요. 지금 네. PCA 파워리턴 변액연금이라고 하셨나요? 예, 예. 네, 변액연금 상품이 투자 상품인 건 알고 계시고요. 네. 네. 근데 이게 그 설계사 분의 말에 따르면 어느 정도 그 퍼센트를 보장하는 약속하는 상품인 거죠? 예, 예. 근데 네. 한 140% 이렇게 네. 받는다고 해서 네, 네. 맞습니다. 그 사실 이게 그 연금에도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특히 네. 변액 연금 같은 경우에는 최저의 그 연금 지급률을 보증을 합니다. 아무리 투자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네. 넣은 돈의 뭐 130%나 아니면 140%를 그 거치 기간과 그 납입 기간에 따라서 보증을 해주거든요.
네. 그럼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문제는 이제 그 이게 투자 실패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묘한 말장난일 수가 있는데 연금 보험이나 아니면 대다수의 다른 보험 상품들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로 줍니다, 사실은. 그 상품만 그렇게 140%, 130%를 주는 게 아니라 그게 네. 그,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내가 이것이, 해지 시점에, 만약에 연금 지급 시점에 이 통장을, 만약에 해지를 하더라도, 내가 넣은 돈의 140%를 받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이제까지 넣은 돈의 140%를 죽을 때까지 평생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총 합이 140%인 걸 뿐이에요. 이거를 근데, 다들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 아, 그냥 나는 만약에 100만원 넣으면 140만원을 받는구나, 이게 아니라, 140만원을 주긴 주는데, 만 원씩 한 20년을 주는 거죠. 네, 이런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연금 상품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요. 이 변액 연금 상품일지라도 소위 말해서 이제 투자나 펀드 관리 같은 것들이 잘 돼야 되는 것도 당연하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언을 받거나 투자 이런 걸 잘 하고 계신가요? 펀드 변경을? 아직 그런 거 잘 못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일반 이렇게 고객이고 중년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컨설턴트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네. 그냥 그 말만 믿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일반 고객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140% 그렇죠. 다 준 거로 생각을 하니까 힘드시죠. 네. 네.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펀드 관리나 이런 투자 상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음 시간에 제가 전화를 네. 드려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노후 대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오늘 전에도 계속 이렇게 저희가 방송에서 내보내드렸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네. 노후 대책 때문에 제가 들은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예, 근데 이제 월 30만 원을 넣고 있으니까 네. 이걸로 노후가 가능할지 근데 조금 더 여기다 추가 납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 더 다른 거를 하나를 다른 상품을 들어야 되는지 이것도 염려되고요. 이 사실 그 30만 원 정도 납입을 하시면요. 네. 나중에 연금 수령을 받게 되는 금액은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얼마요? 15만 원이요. 15만 원? 네, 굉장히 적죠? 네. 예,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30만 원씩 넣으면 나중에 60만 원 정도 받을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네. 상품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조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네. 이렇게 그 조금 이제 하나 각 개별적으로 보면은 비효율적인 상품이지만 여러 경우를 이제 조합하게 된다면은 네. 굉장히 내가 많은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청자님 혹시 현재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는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노후 준비로 내가 아, 이 나이쯤에 은퇴를 하면은 이만큼 받을 수 있겠다 계산을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따져봐도 국민연금이 네.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나면 뭐 네. 많지는 않고 한 4-50만 원? 네. 그 정도고 퇴직금 약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노후가 불안한 거죠, 저도. 그렇죠. 그리고 뭐 요즘에는 자식들 겪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요즘엔 청년들이 저희 부모들보다 더 불안한 세대를 사는 것 같아서. 네. 뭐 기대할 수도 없고 하니까. 네. 이게 어떻게 해야지 좀 노후에 좀 더 지금 조금 더 저축을 하고. 노후에 이렇게 연금식으로나 혜택을 받아 이런 게 염려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그 다른 모든 시청자님들 또 어머님들이 다 그런 생각이실 거예요. 자식한테 이렇게 그 하기 싫고 손 벌리기 싫어서 이제 노후 준비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사람 말만 뭐 설계사 말만 믿고 대충 상품 하나 가입했다고 노후 준비가 끝날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정확하고 생애 주기에 맞춰서 이런 컨설팅들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계세요. 국민연금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또 네.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퇴직연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주택연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니까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전화해서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보통 이런 설계사분들은 네. 가입만 시키고 나면 나중에는 네. 거의 관리가 안 되거든요. 이런 거 변경하는 것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문가님 같은 분들한테 의뢰하면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그러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가장 다른 큰 점은 플랜을 좀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짤 수가 있다는 거겠죠. 단순히 가입하고 끝이 아니라 지금 네네. 그 시청자님도 가입하신 상품이 나중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가입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140%만 말만 들었지 내가 네. 한 달에 지급받는 금액이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모르셨기 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국민연금 같은 것들도 내가 조사를 해보고 다양하게 조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플랜을 저희가 좀 그 일반 설계사들하고 다르게 완벽하게 좀 짜드릴 수가 있고 투자 상품이 같이 권유가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펀드 변경에 되는 걸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따로 제가 뭐 비용 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따로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연금보험도요 가입 후에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조금 더 자세한 네. 상담은 방송 끝나고 해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문자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827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예전에는 가입이 어려웠는데 요새는 고혈압에 대해서 보험 가입이 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가입할 때 따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나요? 라고 문자를 주셨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받아보면요. 7132님이 치매가 걱정되어 간병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잘한 걸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자 먼저 고혈압인데 이분이 보험 가입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답변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 예전에는 그래도 좀 덜 흔했던 질병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보험사 입장에서도 고혈압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제 쉽게 좀 가입을 많이 시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서류 심사가 아닌 전화 심사로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도 시키고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 이 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 약을 중간에 끊어서 약을 지금 현재 드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좋지가 않습니다. 약을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좀 드시고 계시면서 현재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이 수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외에 뭐 합병증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 그런 것들이 가능하시다면 이제 심사만으로도 사실은 패스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소견서라든지 아니면 그냥 기록지 같은 것을 첨부하셔가지고 서류 심사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가입이 가능하시게끔 요새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일단 어떤 약을 먹는지 수치가 어떤지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해주셨어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치매가 걱정되어서 미리 간병보험 가입하셨다고 하는데 잘 하신 네. 걸까요? 그 간병보험이 예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최근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걸 막 꼭 해야 된다고 주변에서 말도 많았는데 사실은 실상 계산기를 두드리고 보잖아요. 그럼 그렇게 큰 이득이 없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 간병보험을 정말 내가 필요한 특약만 쏙쏙들이 넣는다면은 정말 일반 암진단비나 이런 진단비처럼 어느 정도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사실 보험에서 내가 갖고 가고 싶은 특약만 갖고 갈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이렇게 보통 그리고 일반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뭐에서 받고 막 이렇게 굉장히 특약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쓸데없는 비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계산기를 두드리고 보면은 내가 낸 돈하고 내가 받는 돈하고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내가 낸 돈은 40대나 50대, 30대 이쯤에 내가 10년이나 20년을 납부를 하지만 내가 받는 돈은 80세쯤에 받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치매가 발병하고 그렇게 장기 요양 진단을 받는 나이대가 보통 70대 중반에서 80대 중반까지인데 뭐 이쯤에 치매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만약에 3천만 원을 받는다 한들 내가 40대에 넣은 3천만 원을 80대에 3천만 원을 받는다고? 이건 좀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할 때는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그냥 내가 단순히 무서우니까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내가 이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품인지 여부를 잘 따져보고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겠어요. 네, 일단 간병보험은 생각보다 큰 이득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이 간병보험 같은 것들은 이제 특약들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정말 이제 괜찮은 특약만 붙어 있고 금액이 별로 많지가 않다면 유지하시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고 그 내가 보장받는 진단비에 비해서 납부하는 금액이 많다면은 좀 해지를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특약과 금액 보시고 결정 조금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점 때문에 고민이세요? 그 이제 뭐 보험료가 이제 갱신된다고 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아 보험 갱신이요? 혹시 네네. 지금 어떤 보험 가입하고 계세요? 지금 뭐
보니까 ING 생명 라이프케어 CI 중심보험이라고. 아, CI 중심보험 지금 갖고 계시고 지금 네. 갱신이 된다고 해서 고민이신 건데 네. 가입일과 이 보험료는 어떻게 되세요? 한 2013년도에 가입을 했고요. 네. 보험료는 10만 원 정도 됩니다. 10만 원 정도 내고 계시고 2013년에 가입하셨다고요. 자, 일단은 그럼 보험료가 오를까 봐 지금 걱정이신 거죠? 네, 네, 네. 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험료가 좀 올라간다고 걱정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좀 걱정이 되시나요? 그 이제 뭐 이거 옛날 여자친구 이제 아는 사람 소개로 해서 가입을 했는데 네. 다음 달에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보험료를 해지 이제 보험 좀 해지하고 싶은데 네네. 어떻게 가입하는지도 잘 모르고 해서 물어볼까 해서 연락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다음 달에 이제 보험료가 아무래도 뭐 이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보험료가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금 가지고 계신 이 ING 생명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5년 정도의 갱신이 되니까 네네, 2013년에 가입하셨으면 한 2018년부터 이제 갱신이 되겠네요. 네네. 혹시 올해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지금 30살입니다. 아, 30세시면은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갱신이 80세까지 되니까 남은 기간 자체가 한 50년 정도 될 것 같고요. 5년에 한 번씩 갱신되니까 한 10번 정도는 지금 더 갱신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해지를 고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뭐 해지에 대해서 고려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그 아무래도 이제 보니까 이제 오른다고 해서 보니까 이제 특약들 자체가 갱신이 되게 다 전부 다 갱신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제 한 50년이면은 한 10번 정도 더 갱신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10번 정도 갱신되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 더 오른다는 건데 답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연락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 보험 증권 혹시 지금 갖고 계신가요? 네네. 아, 그러면은 지금 갱신되는 부분이 아닌 것들 항목이 혹시 몇 개 정도 되시는지 그다음에 갱신되는 부분이 몇 개 정도 되신지 한번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갱신 아닌 건 3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다 갱신이 한 8가지 정도 되는 거예요. 8가지 정도 되시고요. 그러면 갱신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은 지금 몇 세 납으로 돼 있네. 20년 납 또는 뭐 65세 납 뭐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65세 납. 65세 납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품 자체는 이 갱신이 안 되는 부분 같은 건 65세. 앞으로 35년간 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갱신되는 부분 같은 경우 80세. 그러니까 앞으로 50년간 더 지금 보험료가 올라가는 형태로 해서 지금 납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네. 네. 아마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럼 네. 만약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뭐 어떻게 가입을 하고 싶으신지 또 그런 뭐 생각을 좀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이쪽에서 잘은 모르는데 그냥 네. 뭐 실비나 뭐 암 이런 것 쪽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 근데 실례지만 결혼은 지금 하셨나요? 네, 이번에 했습니다. 결혼 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뭐 소득이 지금 혼자 벌고 계신가 아니면 지금 맞벌이를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맞벌이를 같이 하고 있긴 한데 네. 2세 계획이 있어서 네네. 아무래도 이제 애를 낳게 되면은 혼자 외벌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실비 부분은 뭐 사실 전 국민이 거의 다 갖고 있는 상품이고 병원이나 통원하거나 뭐 외래 입원에 대한 부분을 보장하니까 이제 가져가시는 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단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나 뭐 암, 뇌, 심장 쪽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생각하신 부분이 아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남편과 아내분 이 두 부분 분 중에서 남편 혼자서 돈을 벌게 된다면 이 만약에 돈이 벌지 못하는 상황 아프시거나 지금 전화 주신 사례자분께서 좀 아프시거나 이 시청자님이 아프시거나 만약에 돈을 못 벌게 되는 상황이 되거나 또는 뭐 정말 큰일이 생긴다 그러면 돈을 벌지 않는 아내분이나 사실은 자녀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장하는 뭐 후유장애 또는 이 사망진단금 같은 것을 좀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사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세요. 이제 30세고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좀 이른 나이에 가진 거기 때문에 네. 이 비갱신 형태로 가져가셔가지고 이제 갱신이 아닌 앞으로 50년간 올라가야 되는 이런 갱신 상태가 아닌 그냥 비갱신 형태로 가져갈 수 있는 그다음에 소득 대비 가져갈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실비, 진단비 그리고 이제 사망보험과 후유 장애 부분을 좀 챙기셔가지고 가정 경제를 좀 전체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좀 세우셔가지고 하시면은 앞으로 부담이나 걱정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비갱신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어요. 일단 내용 조금 더 챙겨보셔서 리모델링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840님이요. 월급의 몇 퍼센트를 저축해야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그리고 5254님이 비과세 해외 펀드가 나왔는데 이보다 더 좋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 있나요? 라고 문자를 또 주셨습니다. 자, 일단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한 건데요. 월급의 몇 퍼센트를 저축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이제 월급의 몇 퍼센트를 저축하라는 게 이제 통계치로 보면은 보통 이제 그 내 소득에 50%를 저축하게 되면은 굉장히 저축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 소득의 40% 정도를 저축하면은 평균적으로 저축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소득의 30%를 저축을 하면은 난 좀 과소비를 하고 있다, 내가 좀 많이 쓰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이 저축이라는 게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 통계치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만약에 150만 원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한 70-80만 원을 저축하고 나면은 나머지의 돈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내가 그 통계치에 따르기보다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50% 저축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맞벌이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뭐 이제 만약에 시댁에 아이를 맡긴다면은 용돈을 좀 드려야 된다던가, 아니면 베이비시터를 고용한다던가, 아니면은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만큼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요. 뭐 이제 보통 그 외식을 자주 한다던가 시켜먹는 비중이 많이 늘어난다던가 하기 때문에 이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따른 그 지출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보통 30%도 저축을 하면은 괜찮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평균적으로는 내가 월급의 40% 정도, 소득의 40% 정도로 저축하면은 현재 괜찮은 수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40%를 저축을 하더라도 어떻게 저축하느냐에 따라서 10년 후, 20년 후에 정말 천차만별이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일단은 보통 40에서 50% 저축하면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뭐 상황에 따라 30%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축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저축하는 게 좋은가요? 네, 일단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야겠죠. 노후 준비 자금에 대한 퍼센테이지도 한 젊은 사람이면은 20%, 한 40에서 50대면은 뭐 이제 한 40에서 50% 정도를 차지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비비로 가져가야 되는 비중도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빨리 써야 할 적금으로 보여야 될 비중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내 금액의 한 20% 내지 30% 정도는 어느 정도 투자 금액에 넣어서 조금 더 추가 소득을 얻을 만한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비과세 혜택이라던가 일반 펀드에 가입해서 조금 더 수익률을 누린다던가 한 점은 사실은 개인이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좀 컨설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후 대비 예비비 적금까지 좀 나눠서 가져가는 게 좋겠는데 일단 그래도 컨설팅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또 다른 문자였죠. 비과세 상품 답변은 서정화 전문가님이 해주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ISA나 비과세 해외 이제 전용 투자 펀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좀 서민들을 위한 상품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이 비과세 해외 투자 전용 펀드 같은 경우 전액 뭐 세금이 면제가 되고 10년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면제를 받고 매매 차익이나 환 차익이나 그 외적으로 평가 차익 같은 거를 좀 얻을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으로 좀 꼽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상품에 대해서 좀 보완 수정되고 계속적으로 뭐 개편되거나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는 상품이기는 한데, 이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할 때는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을 낼 수가 있고 그 외적인 것들을 낼 수 있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비과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연금보험이나 뭐 변액 유니버셜 뭐 투자를 생각하시는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이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전액 세금 면제되면 10년이란 기간이 좀 걸리는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노후나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한다면 이제 연금보험을 가져가게 되면 이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투자 수익 뭐 1억을 투자했는데 1억이 2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해외 투자 펀드는 이제 해외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런 부분을 좀 피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한 상담 받아봤습니다. 시청자분들 상담까지 모두 진행해봤고요. 방송 끝나도 저희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023-1153-1669번이나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니 컨설팅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